얼마 후 하워드가 깨어났다. 그는 또다시 아이를 쳐다보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창가로 다가가 앤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 마치 걱정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게 된 것처럼. 문이 열리고 프랜시스 선생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다른 정장과 타이 차림이었지만 머리는 똑같았고 이제 막 면도한 듯 싶었다. 그는 곧장 침대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를 살펴보았다. 지금쯤이면 깨어났어야 하는데요. 이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이한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깨어난다면 한결 안심이 될 것 같군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절대 없으니 곧 깨어날 겁니다. 참, 깨어나면 머리가 엄청 아플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활력 징후는 다 괜찮습니다. 이 이상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그럼 혼수 상태인 건가요? 앤이 물었다. 의사는 매끈한 자기 뺨을 매만졌다. 당분간은 깨어날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두죠. 하지만 두 분 다 탈진 상태일 텐데 기다리시기 힘들 겁니다. 나가서 뭐라도 드시고 오시죠. 그가 말했다. 그러는 게 좋을 겁니다. 가 계시는 동안 간호사 한 명을 보내놓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신다면요. 가서 뭐 좀 드세요. 먹히지가 않아요. 애니 말했다. 배가 안 고파요. 뭐 편할 대로 하세요. 의사가 말했다. 여하간 징후도 다 좋고 검사 결과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으니 아이가 깨어나면 고비는 넘기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워드가 말했다. 그는 다시 의사와 악수했고 의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고서 나갔다. 한 사람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하워드가 말했다. 무엇보다 슬러그 밥도 줘야 하고. 동네 사람한테 전화해. 앤이 말했다. 모건 씨한테 해봐. 누구라도 걔 밥 주는 정도는 해줄 거야. 좋아. 하워드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주면 어때? 응? 당신이 집에 가서 챙길 것도 챙기고 돌아오면 어떨까?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이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정말로. 그가 말했다. 우리 힘 빠지면 안 된다고. 아이가 깨어난 뒤에도 얼마간 여기 있어야 할지도 몰라. 당신이 가지 그래. 애니 말했다. 슬러그 밥도 주고 당신도 뭐 좀 먹고. 난 벌써 다녀왔잖아. 하워드가 말했다. 정확히 1시간 15분 갔다 왔어. 당신도 1시간 정도 가서 기운도 회복하고 돌아와. 내가 여기 있을게. 애는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다. 잠시 후 말했다. 아무래도 잠깐 집에 다녀올까 봐. 내가 여기 앉아서 쉴 새 없이 지켜보지 않으면 스코티가 깨어나서 괜찮아질지도 몰라. 알지?
내가 여기 없으면 애가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집에 가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게. 슬러그 밥도 주고. 그러고 돌아올게. 내가 여기 있을게. 하워드가 말했다. 당신은 집에 갔다 와. 내가 꼼짝 않고 지켜볼 테니까. 하워드는 두 눈이 꼭 한참 술을 마신 사람처럼 빗발이 선데다 감길 듯 했고 옷도 헝클어져 있었다. 수염도 자랐다. 애는 하워드의 얼굴을 만지다가 손을 내렸다. 애는 그가 잠시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걱정을 털어놓거나 얘기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애는 침대 옆 탁자에서 가방을 집어들었고 하워드는 애니 코트 입는 걸 거들었다. 금방 올게, 애니 말했다. 집에 가면 일단 잠시 앉아서 쉬어, 하워드가 말했다. 뭐 좀 먹고, 목욕하고 나면 일단 앉아서 잠시 쉬라고. 한결 나아질 거야, 분명히. 그러고 나서 와. 우리 너무 걱정하느라 병나지 않게 하자. 프랜시스 선생님 얘기 당신도 들었잖아. 애는 코트를 걸친 채 잠시 서서 의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떠올리려고 하면서 어떤 뉘앙스가 있지는 않았는지, 겉으로 하는 말 외에 어떤 암시가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더듬어 보았다. 의사가 스코티를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을 때 표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기억하려고 했다. 아이의 눈꺼풀을 젖혀보고 호흡소리를 들어볼 때 의사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떠올렸다. 애는 병실 문 앞에서 몸을 돌려 뒤를 보았다. 아이를 보았다가 아이 아빠를 보았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애는 병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애는 간호사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가며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자 작은 대기실이 나왔고 한 흑인 가족이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카키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야구모자를 뒤쪽으로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있었다. 실내용 드레스와 슬리퍼 차림에 덩치 큰 여자가 의자에 퍼져 있었다.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연화문 갈래로 딴 10대 소녀가 의자에 늘어져 앉아 발목을 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애니 대기실에 들어서자 그 가족이 그녀에게 눈길을 돌렸다. 작은 탁자에는 햄버거 포장지와 스티로폼 컵이 어질러져 있었다. 덩치 큰 여자가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넬슨 일인가요? 여자의 두 눈이 커졌다. 말해주세요, 부인. 넬슨에 관한 건가요? 여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남자가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자자, 에벌린! 남자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애니 말했다. 전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안 보이네요. 저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나옵니다, 중년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다른 쪽 복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소녀는 담배를 빨아들이며 앤을 응시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고 두툼한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덩치 큰 여자는 머리를 아래로 떨구고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앤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제 아들은 차에 치였어요. 앤이 남자에게 말했다. 자기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듯했다. 뇌진탕도 있고 두개골이 약간 골절되긴 했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쇼크 상태지만 어쩌면 일종의 혼수 상태인지도 몰라요. 바로 그 부분이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혼수 상태면 어쩌나 해서요. 저는 잠시 바깥에 나가지만 남편이 아이와 같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없는 동안 아이가 깨어날지도 모르죠. 정말 안 됐군요. 남자가 말하며 의자에서 자세를 바꿨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탁자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앤을 보았다. 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 넬슨, 그 애는 수술실에 있습니다. 누가 찔렀어요? 죽이려고 했죠. 아이가 있던 곳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무슨 파티에서요. 듣자니 우리 아이는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는군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나 봅니다. 아이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우린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는 앤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모자챙을 끌어내렸다. 앤은 아직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소녀를 다시 봤다가 나이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한쪽으로 푹 숙이고 있었지만 이제 눈을 감고 있었다. 앤은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며 말을 하는 걸 보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앤도 두려웠고 그들도 두려웠다. 그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앤은 사고에 대해 더 얘기하고 스코티에 관해 그의 생일인 월요일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애가 아직 의식불명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 더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저 그대로 서 있었다. 애는 남자가 가리킨 복도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이 지금 가는 게 옳은 일인지 다시금 생각했다. 그러다가 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애는 진입로로 들어가 시동을 껐다. 슬러그가 집 뒤쪽에서 달려나왔다.
슬러그는 흥분해서 차에 대고 짖기 시작하다가 빙빙 돌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애는 눈을 감고 잠시 머리를 운전대에 기댔다. 엔진이 식으면서 나는 틱틱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차에서 내렸다. 애니 스코티의 자그마한 개 슬러그를 안고 문으로 다가갔는데 문이 잠겨있질 않았다. 애는 불을 켜고 차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개 사료를 좀 꺼내서 뒷문 앞 베란다에 놓아주었다. 슬러그는 배가 고파서 쩝쩝 소리를 내며 먹다가 앤이 집에 계속 있을 건지 보려고 앤 옆으로 왔다 갔다 했다. 앤이 차를 들고 소파에 앉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네. 앤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여보세요? 와이스 부인. 남자 목소리였다. 새벽 5시였고 수화기 너머로 기계인지 장비인지 따위에 잡음이 깔려있는 게 들리는 듯했다. 네, 네, 무슨 일이시죠? 애는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와 있습니다. 저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애는 뭔지 알 수 없지만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스코티일인가요? 스코티요.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네, 스코티에 관한 거 맞습니다. 스코티와 관련이 있지요. 그 문제는. 스코티는 잊어버리신 건가요?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애는 병원에 전화해서 3층을 바꿔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에게 자기 아들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다그쳤다. 그러고는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다. 응급 상황이라고. 애는 기다리면서 전화기 줄을 손가락으로 꼬았다. 눈을 감자 속이 울렁거렸다. 뭔가 먹어야 할 터였다. 슬러그가 뒤쪽 베란다에서 와 앤의 발치에 누웠다. 꼬리를 흔들었다. 앤이 슬러그의 귀를 만져주는 동안 슬러그가 그녀의 손가락을 핥았다. 하워드가 전화를 받았다. 방금 누가 전화했어. 앤이 말했다. 앤이 전화기 줄을 꽂아 줄이 돌돌 말렸다. 그 남자 말이 스코티에 관한 일이랬어. 애니 소리쳤다. 스코티는 괜찮아. 하워드가 말했다. 아직도 자고 있다고. 아까 그대로야. 당신 가고 간호사가 두 번 왔었어. 한 30분마다 오는 것 같아. 간호사든 의사든 한 명씩. 스코티는 괜찮아, 앤. 누가 전화했어. 스코티에 관한 거라고 했다니까. 애니 말했다. 여보, 잠깐 좀 쉬어. 당신 좀 쉬어야 돼. 그런 다음 다시 와. 아까 내가 전화했다고 한 녀석일 거야. 신경 쓰지 마. 쉬다가 와. 오면 같이 아침 먹든지 하자. 아침이라고? 애니 말했다. 난 아무것도 못 먹겠는걸. 무슨 뜻인지 알잖아. 하워드가 말했다. 주스든 머핀이든 뭐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고. 앤, 진짜 나도 배는 안 고프다고. 앤, 지금은 얘기하기 좀 그래. 나 여기 데스크에 서 있는 거야. 프랜시스 선생님이 오늘 아침 8시에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겠지. 간호사가 그랬어. 간호사도 그것밖에는 몰라. 앤, 자기야, 8시면은 아마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 전에 와. 그때까진 내가 여기 있을 거고, 스코티도 괜찮아. 아까랑 똑같아. 하워드가 말했다. 차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 스코티에 관한 일이라고 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잡음이 들렸는데 당신 전화 받을 때도 들렸어, 하워드? 앤이 말했다. 솔직히 기억이 안 나, 하워드가 말했다. 술 취한 인간이거나 뭐 그렇겠지.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노릇이지만 어쩌면 그 차 운전자일지도 모르겠다. 그 운전자가 사이콘데 어떻게 해서인지 스코티를 알아냈는지도 모르고. 여하간 내가 여기 스코티랑 같이 있잖아. 당신은 하려던 대로 좀 쉬어. 목욕하고 7시쯤 와서 의사 오면 같이 얘기해. 괜찮을 거야, 여보. 내가 여기 있고 의사랑 간호사들도 가까이 있잖아. 아이 상태는 안정적이래. 겁나 죽겠어, 앤이 말했다. 애는 물을 틀고 옷을 벗은 뒤 욕조에 들어갔다. 서둘러 몸만 씻고 말렸을 뿐 머리까지 감지는 않았다. 깨끗한 속옷을 입고 모직바지와 스웨터를 입었다. 애니 거실로 나가자 슬러그가 올려다보며 꼬리로 바닥을 쳤다. 애니 차를 타러 나왔을 때 바깥은 이제 막 밝아지고 있었다. 눅눅하고 황량한 거리를 달려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앤은 거의 2년 전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후 스코티가 행방불명되어 아이가 익사한 건 아닌지 부부가 두려워하던 때를 회상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스코티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부부는 스코티 친구들에게 모조리 전화해 보았는데 그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집에 있었다. 앤과 하워드는 고속도로 부근의 들판 끝에 있는 스코티의 판자와 바위 요새로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그곳에도 아이는 없었다. 그러고 나서 하워드는 고속도로를 따라 한쪽으로 달려갔고 애는 다른 쪽으로 가다가 원래는 배수구로 쓰던 개울이었지만 지금은 양쪽 두 개까지 시커먼 급류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스코티는 한 친구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두 아이는 나무 토막들과 지나가던 차가 내던진 빈 맥주 캔들로 배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맥주 캔을 나무 토막 위에 줄지어 늘어놓고 그것을 개울로 흘려보냈다.
개울이 고속도로 한쪽 면과 맞닿으며 끝나는 곳에는 지하 배수로가 있었는데 뭐든지 파이프 속으로 집어삼키기라도 할 것처럼 물이 부글거렸다. 스코티의 친구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스코티를 개울뚝에 두고 떠났다. 스코티는 자긴 거기 더 있겠다고, 더 큰 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애는 개울뚝에 서서 물이 지하 배수로 입구로 쏟아져 들어가 고속도로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애니 보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명백했다. 아이는 그 안으로 떨어졌고 지금도 분명 지하 배수로 안 어딘가에 끼어 있을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그 생각. 너무 말도 안 되고 압도적인 그 생각을 애는 마음에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애는 그렇게 된 거라고, 아이가 그 안에, 그 지하 배수로 안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스코티가 없는 삶을 견디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사실 앞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애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장비를 이용해 밤새 지하 배수로 입구에서 작업하는 그 끔찍한 상황을 자신이 이겨낼 수 있을지 애는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강렬한 불빛 아래서 작업하는 동안 그 기다림을 자신이 견딜 수 있을는지, 애는 어떻게든 그것을 통과해 그 너머로 끊임없이 뻗어 있을 끝없는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야 할 터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애는 그래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 공허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스코티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어쩌면 그 상실을, 그 끔찍한 부재를 감당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그 기다림을 통과하여 그 단계에 다다를 수 있을지 애는 알지 못했다. 애는 무릎을 꿇었다. 급류를 응시하며 신이 허락해서 스코티가 돌아와 준다면 스코티가 기적적으로, 애는 소리내어 이 말을 했다. 기적적으로 물살에서 지하 배수로에서 벗어난다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들 부부가 스코티를 되찾도록 신이 허락해 준다면 어떻게든 아이가 지하 배수로에 끼이지 않게만 해준다면, 그러면 자신과 하워드가 인생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고서 전에 살던 작은 도시로 돌아가겠노라고. 외동아들을 무자비하게 앗아갈지 모르는 이 대도시 근교에서 멀어지겠노라고 약속했다. 애니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워드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판 건너편에서 비를 맞으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애는 눈을 들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 하워드와 스코티가. 이 녀석 숨어 있었어. 하워드가 웃으면서 동시에 울었다. 너무 기뻐서 혼낼 생각도 못했다니까. 피신할 곳을 만들어뒀지 뭐야. 고가도로 밑에 있는 그 덤불에 마련해뒀더라. 자기 둥지처럼 해놨더라니까. 하워드가 말했다. 두 사람이 아직 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앤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요새 물이 샌다나 뭐라나 이 녀석 내가 발견했을 땐 비 한 방울 맞지 않았는지 뼈조각처럼 바짝 말라있던 걸 망할 녀석 같으니 하워드가 말했고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때 앤이 스코티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광분한 듯 찰썩찰썩 때렸다. 이 악마 녀석! 이 악마! 앤은 때리면서 소리쳤다. 앤, 그만해! 하워드가 앤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앤은 무사해. 그게 중요한 거잖아. 앤은 괜찮다고! 앤은 울고 있는 아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았다. 아이를 끌어안았다. 옷은 흠뻑 젖고 신발은 물이 철벅거리는 채로 세 사람은 걸어서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앤은 잠시 아이를 안아 아이의 팔이 앤의 목을 감싸고 아이의 가슴이 앤의 가슴에 맞닿은 채로 걸었다. 하워드는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세상에, 어찌나 무섭던지, 하느님, 어찌나 겁나든지. 앤은 하워드가 아까는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안심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하워드는 앤이 어땠는지 감도 잡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마음속에서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이 얼마나 빠르게 스쳐갔는지 생각하니 애는 자신이 의심스러웠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사랑했다면 그렇게 금방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텐데 애는 이런 미친 생각에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애는 점점 힘이 빠져서 스코티를 내려놓아야 했다. 세 사람은 남은 길을 같이 스코티를 가운데 세워 다 같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하지 않았고 그날 일을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다. 애는 때때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올린 기도를 생각했고 한동안은 모호하게나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갔다. 편안할 정도로 바쁜 삶, 나쁘거나 부정하지 않은 삶. 사실 만족스러운 일도 많고 소소한 기쁨이 있는 삶이었다. 그날 오후의 일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고 얼마 지나자 애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여전히 같은 도시에 살고 있고 스코티가 다시 위험해 끔찍한 위험에 처하자 애는 사고가 나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도시를 떠나 더 간소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직 울타리도 치지 않고 잔디도 심지 않은 그 새 집을 잊어버리고 급여 인상도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애는 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매일 저녁 커다란 거실에 둘러앉아 하워드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애는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 정문 가까이 있는 빈자리를 찾았다. 지금은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들킨 사람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쩌면 자신이 지금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애는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애는 생각의 꼬리를 들어 흑인 가족을 떠올렸고, 넬슨이라는 이름과 햄버거 포장지로 가득하던 닭자와 담배를 빨아들이며 자신을 빤히 보던 10대 소녀를 기억했다. 아이나 치마. 애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소녀에게 말했다. 제발 나 치마. 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막 근무하러 가는 두 간호사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수요일 아침, 몇 분 있으면 7시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3층에서 열릴 때 메디슨이라는 의사를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애는 간호사들을 뒤따라 내렸고, 간호사들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바람에 끊긴 대화를 이어나갔다. 앤은 복도를 따라 흑인 가족이 기다리던 작은 대기실로 갔다. 그들은 가고 없었지만 의자가 흩어진 모양이 마치 방금 전에 의자를 박차고 나간 듯 보였다. 앤은 의자가 아직도 따뜻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탁자 위는 아까와 똑같이 컵과 종이가 어질러져 있었고, 재떨이는 꽁초로 가득했다. 애는 복도를 지나 간호사실에서 멈췄다. 간호사 한 명이 카운터 뒤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하품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수술받은 흑인 남자가 있어요. 앤이 말했다. 이름이 넬슨인가 그런데요. 가족들이 대기실에 있었고요. 그 남자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카운터 뒤에 책상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는 전화벨이 울리자 수화기를 들면서도 눈은 계속 앤에게 고정했다. 돌아가셨어요.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가 말했다. 간호사는 빗을 든 채 계속 앤을 보았다. 가족들이랑 친구신가요? 어젯밤에 만났어요. 앤이 대답했다. 우리 아들이 입원했거든요. 아이는 지금 쇼크 상태인가 봐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도 정확히 몰라요. 전 그냥 넬슨 씨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고마워요. 애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과 같은 색깔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척하고 머리가 벗어진 남자가 하얀 바지와 하얀 캔버스와 차림으로 무거운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어젯밤에 애는 그 문을 알아채지 못했다. 남자는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병실 앞에 멈춰서서 클립보드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손을 아래로 뻗어 카트에서 쟁반을 하나 꺼낸 다음
문을 살짝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앤이 카트 옆을 지나가자 데워진 음식에 불쾌한 냄새가 끼쳤다. 앤은 다음 간호사실에 있는 간호사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곳을 서둘러 지나친 뒤 스코티의 병실 문을 밀었다. 하워드가 등 뒤에 양손을 모으고 창가에 서 있었다. 앤이 들어가자 그가 뒤로 돌았다. 좀 어때? 앤이 물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옆에 놓인 탁자 옆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오랫동안 나갔다 온 느낌이었다. 앤은 이불 위로 스코티의 목 주변을 매만졌다. 하워드, 프랜시스 선생님이 방금 다녀갔어. 하워드가 말했다. 앤은 그를 자세히 쳐다보고는 어깨가 좀 움츠러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 8시나 돼 온다더니? 앤이 빠르게 말했다. 다른 의사가 같이 왔더라고. 신경과 의사였어. 신경과라고? 앤이 말했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이제는 눈에 보였다.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데, 하워드. 말 좀 해봐. 뭐라고 했느냐고. 왜 그래? 그게 애를 아래층으로 데려가서 더 검사해봐야 한다고 했어. 앤, 수술하게 될 것 같대. 자기야, 수술할 거래. 애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의사들도 모르겠대. 그냥 쇼크나 뇌진탕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안 돼. 두개골에 골절, 아마 그게 연관돼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수술할 거래. 당신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벌써 집에서 나온 모양이더라고. 아, 하나님. 애니 말했다. 아, 제발, 하워드, 제발. 그의 팔을 잡으며 애니 말했다. 어? 그때 하워드가 말했다. 스코티, 이것 봐, 앤! 그는 앤의 몸을 침대 쪽으로 돌렸다. 아이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이제 다시 눈을 떴다. 두 눈이 잠시 앞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천천히 움직이다가 하워드와 앤에게 멈췄다가 다시 돌아다녔다. 스코티, 아이 엄마가 침대로 다가서며 말했다. 야, 스콧! 아이 아빠가 말했다. 야, 아들! 그들은 침대 위로 몸을 숙였다. 하워드는 스코티의 왼손을 두 손으로 잡고 토닥이다 꼭 쥐었다. 애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계속해서 입맞췄다. 그녀는 아이의 양쪽 뺨에 손을 댔다. 스코티, 아가, 엄마랑 아빠야. 그녀가 말했다. 스코티. 아이는 다시 그들을 보았지만
알아보거나 이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러고는 두 눈이 꼭 감기면서 입이 벌어지더니 배에서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 악을 썼다. 그러고 나자 얼굴이 이완되며 편안해 보였다. 입술이 벌어지며 마지막 호흡이 목을 거쳐 앙담은 이 사이로 흘러나왔다.